좋아. 지난 시간에는 올 파스텔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노란 주전자를 그리는 법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 안 보고 오셨으면 보고 오세요. 짠주! 참고로 오늘은 까멘다시 스케치북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오일 파스텔들은 카와치와방에서 나온 빅베이비 오일 파스텔들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한번 사놓으면 뽕을 뽑고 다른 것보다 블렌딩이 적당히 잘 되는 편이라 저는 이 오일 파스텔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취향이 조금 탈 수 있기는 하지만은 네, 자세한 오일 파스텔 소개 영상은 뭐 다음번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사용하는 거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요 찰필들 쓸 거고요. 긁어주는 용도로 있는 요런 스크래퍼나 이 뾰족한 침들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는 요런 것도 쓸 거고 참고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생각해서 막 도구들을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마스킹 테이프 있으면 좋겠죠? 이 가루들을 털어줄 브러쉬도 있으면 이렇게 오일 파스텔 똥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모양을 낼 수 있는 스크래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그재그 있죠? 요거 활용하는 거를 보니까 얘가 그냥 오일 파스텔로만 이렇게 해주면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싶으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힘 빼고 살짝 긁으면 붓터치 느낌 비슷하게 낼 수 있어요. 부스레기는 뭐 이렇게 털어주고 좀 단조롭지 않은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일을 하나 준비를 해서 깨는 참고로 내가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 두께감이 있고 꾸덕한 재료를 사용할수록 종이가 얇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모든 재료 쓸 때 너무 종이를 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내가 그리려는 그림의 영역만큼을 좀 미리 이렇게 딱 나눠서 구분을 해주면 그림이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얘네들 바로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자국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부러 조금 좀 귀찮지만 이렇게 좀 잘 떨어지는 상태로 해주고 붙여줍니다. 너무 딱 붙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종이 같이 뜯어지면 마음 아프니까. 됐어. 오늘 그려볼 그림은 참고로 요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거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일 파스텔 그릴 때는 배경을 조금 나중에 해주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다 번져가지고 세상 심란해지기 때문에 배경은 나중에 해줄 거고 일단 여기 들어갈 스케치부터 대충 해줄 겁니다. 스케치할 때는 내가 그리려는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 색상? 뭐 노란색 주전자거든요? 너무 밝으면 티 안 나니까 뭐 살짝 무난무난한 이런 색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하면 잘 그리려고 할수록 망치거든요? 일단은 얘가 들어간 큰 위치만 좀 맞춰주기 위해서 커피잔이 밑에 요만큼 거리 두고 요만큼 폭이 있고 조금 더 조금 커피 윗부분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뚱뚱해도 되겠네요. 지금 손잡이나 이런 건 안 그리고 있죠? 왜냐면 큰 기준들부터 맞춰주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들어갈 주차라인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얘가 투명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수채화만큼은 스케치에 막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왕 한번 그릴 때 잘 그려놓으면 미래에 내가 편해진다. 좀 다르면 나중에 고치면 되긴 하니까. 지금 이제 큰 몸체 위치 대충 잡아놨으니까 이외의 부분들 비슷해 보이게 손잡이랑 손잡이도 이만큼 폭이 있으니까 이만큼 그림을 매번 이렇게 채색으로 그려셔도 되지만 형태 연습하실 분들은 스케치를 많이 해보세요. 스케치 연습이 중요해요. 실력이 좀 갖춰주신 분들이면 미래의 자신에게 형태나 이런 디테일들은 던지고 시작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한번 그릴 때 제대로 그리십시오. 후회합니다. 이 정도? 여기 안에 커피 들어가고 그리고 그림자 칸 색깔이 대놓고 바뀌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자, 스케치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일단은 앞에 있는 컵도 있는데 얘가 진짜 사소하지만 요렇게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계속 번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뒤에 있는 얘부터 그려줄 거예요. 일단 얘를 딱 봤을 때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지점이 뭐 요쯤이거든요. 빛이 이렇게 와서 빛을 받지 못하는 여기는 좀 전반적으로 어두워져요. 여기 어두워지고 대신 손잡이 안에서도 반으로 나눠봤을 때 빛받는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두운 색깔부터 한번 기준을 좀 같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배경인데 여기는 손이 크게 막 엄청 자주 닿을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이렇게 촥 내려오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면 배경의 대략적인 톤은 일부분이라도 잡아줘야 색상의 기준이 잡혀서 여기부터 이렇게 배경이 약간 베이지색인 듯한데 또 어둠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지색 계열로만 해주게 되면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림자진 느낌을 주려면 식탁 색깔이 베이지 톤이다 하면은 베이지 톤에 가까운 이런 따뜻한 색깔을 먼저 올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자 느낌 내려면 회색이나 아니면 좀 차가운 톤이 도는 푸른 톤에 가까운 이런 애들을 위에다가 같이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너무 어둡게 칠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이거 밝은 색 올리려면 올려지거든요. 어두운 톤. 저는 차라리 초반에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게 좀 낫더라고요. 왜냐면 밝게 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밝게 하는데 그 색상의 기강을 좀 잡아준다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두운 톤을 여기는 조금 더 회색 느낌이 나서 회색의 비중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하고 이렇게만 하면 또 너무 회색하니까 조금 따뜻한 황토색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색깔 붉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채도가 낮은 웜톤의 계열을 또 같이 섞어주고요. 얼추 채웠을 때 끈질러주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색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못해요. 우리가 인간 프린트기입니까? 하물며 프린터기도 같은 이미지 뽑아도 프린터마다 색깔 조금씩 다른데 그니까 좀 대략적으로만 밝고 어둠 정도만 맞춰준다 생각하고 일단은 이런 거부터 살짝 붙어있는 지점 정도까지 해줬고 여기 이제 여기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훨씬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림자 역시도 일단 그림자가 나름 제일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미묘한 색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일단 어둡게 그냥 칠해버리세요. 그리고 책상이 좀 따뜻한 색깔을 했죠? 그러면 그 빨주 노초 따뜻한 계열 안에서도 어두워지면 이런 갈색 느낌 나잖아요. 이 어두운 회색에다가 따뜻한 이 갈색도 같이 섞어줄까? 처음에 그 색상 공부가 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뭔 소린지 하나도 안 하드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보고 따라 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우시면 그냥 보시기라도 하십시오. 어두운 부분 있고 그림자도 여기 살짝 하니까 여기 묻거든요? 블렌딩 하다 보면 묻은 걸로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미리 이렇게 살짝씩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나중에 또 따로 하나. 여기는 경계지면서 살짝 밝은 느낌. 너무 붉어진 게 싫다 하면은 노란빛이 조금 더 도는 색을 노란빛 이런 걸로 그냥 위에다가 쓱 해주고 자국 남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냥 문질러세요. 섞입니다. 대신 채도가 너무 높은 색을 쓰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채도 빼주려면 이런 회색톤 회색 계열이 있는 색으로 눌러서 중화시키세요. 채도를 빼주는 겁니다. 눌러주고 그리고 요 밑에도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데 위에 있는 색이랑 조금 다르게 밑에는 회색이긴 회색인데 위에보다 좀 더 초록초록한 색깔이 돌거든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생각했던 색이 아니라 뜬금없는 색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 이유의 해답은 주위에 있어요. 자, 주위에 있다고 하면 여기 노란 색깔 주전자 있죠? 이 노란 색깔 주전자가 유광입니다. 유약이 발라져 있어서 반딱반딱해요. 그래서 빛을 좀 반사를 잘하는 편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노란 주전자의 빛이 여기도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깔에다가 노란빛 더해지면 초록빛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림자 색상은 이런 회색깔 내지 아니면 좀 이런 갈색빛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뜬금없는 색 등장한다. 당황하지 말고 일단 원래 해주던 대로
얘네들의 그런 베이스 톤 정도까지는 이렇게 칠해주세요. 어두워 보이게끔. 왜냐면 이 톤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림자 위에 얹어진 얘 색깔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이 회색 느낌을 먼저 대략적으로 쓱 올려놓고 또 이거 어? 쌤 그러면 여기 노란색 보이면 이런 쨍한 노란색 올려야 되나요? 하신 게 오는데 아니죠. 얘만큼 밝고 쨍할 수가 없죠. 빛이 아니라 그림자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반사돼서 그림자에 비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의 기강을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노란빛이 도는 애들을 노란색 중에서도 레몬이랑 개나리 비교하면 개나리색이 좀 더 어둡거든요. 개나리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에서 어두워지게 되면 약간 주황빛도 좀 돌아요. 이런 색깔로 섞어주는 거예요. 너무 팍팍 칠하지 말고 살짝 컵 주위를 감싸는 요 모양을 섞어불어. 요렇게로. 그래서 그 이런 쿨톤 쿨그레이잖아요. 그러면 쿨그레이란 건 자꾸 파란 좀 차가운 회색인 거예요. 차가운 파란색? 하면 그 파란 색깔이 노란 색깔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 되죠. 그래서 좀 초록빛도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색이 근본 없는 색처럼 보이지만 다 주위를 살펴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대? 이게 아니라 근처에 보면 다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좀 면밀히 보는 관찰이 기본입니다. 귀찮다고 나는 대충 칠하고 말 건데 대충 칠한 색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만큼 끈질기게 관찰해주고 주위에 있는 환경도 같이 면밀히 봐주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의 퀄리티? 달라지나. 약장수가 아니라요. 진짜예요. 자, 이쪽 그림자 살짝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블렌딩하면서 했는데 노란색을 올려줬는데도 초록빛이 살짝 날려다 만다, 그죠? 그럴 때는 진짜 초록색을 갖고 와요. 그 위에다 또 다시 올려줘요. 과하지 않게. 블렌딩. 그래서 그림자가 잘 보면 컵 밑에 바닥까지 가지요. 그리고 여기 묻어있는 요거 갖고 요 밑에서 살짝 칠해줍니다. 자, 그림자 쪽 얼추 해줬고 하다 보니까 요 밑에 공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 튀어나왔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덮어서. 이게 덮이거든요. 이 좋은 파스텔 쓰잖아요. 색상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지들끼리 막 덮이고 이런 변화를 주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저렴한 거 쓰잖아요. 색이 안 덮여. 제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겁나 문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쪽 나눠서 한 요 정도? 지금 보면 얼룩덜룩하니 이게 뭔지? 저게 뭘 한 거지? 싶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다려보세요.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반 나눠서 여기가 좀 어둡다 그랬죠? 그럼 이 어둠부터 만들어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란색이라는 색은 조금 얘만 쓰면 밝아요, 색 자체가. 아무리 어두운 노랑을 쓴다고 해도. 그래서 살짝 설명드릴 때 했던 것처럼 이 초록들을 같이 써볼 거예요. 근데 너무 과감하게 쓰지 말고 살짝씩. 여기에다가 다시 그 노란 계열에서 어두운 색깔들로 덮을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어두운 톤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초록빛이 강조돼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조금 약간 둥둥 뜬다 싶잖아요? 그러면 같은 따뜻한 계열의 어두운 색인 이런 주황톤을 같이 섞어주면 그 녹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갈색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색깔로 다시 중화 눌러주고 손으로 그냥 하세요. 귀찮으니까. 찰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좀 힘들어요. 초록빛 강조된 데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만 어둠이 있는 거 아니지요? 다른 부분에 초록빛 보이는데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내 노란 주전자가 초록색이 될 것 같아 할 때마다 이제 노란 색깔 중에 좀 어두운 애들로 같이 섞어주세요. 좀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들을 먼저 칠해주는 게 약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색이 차가워집니다. 녹색으로. 약간 not easy 하다. 중간중간 갈색 보인다면 갈색 쓰는 거예요. 갈색. 안에도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어둠의 기강을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다른 색이었으면 좀 진행 방법이 좀 달랐을 텐데 노란색은 워낙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밑에 톤을 칠하기보단 좀 어두운 애들을 먼저 또 해준 거예요.
노란색 위에 어두운 색깔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조금씩 그림마다 설명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또 왜 다르게 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림은 같은 대상을 그려도 변수가 다 있습니다. 어두운 색깔 좀 해줬으면 그 다음 조금 어두운 계열에 해당하는. 근데 막상 이거 옆에 이렇게 채우잖아요? 별로 안 어두워 보여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어둡게 한다고 해놨던 요 그 녹색들 있죠? 더 어둡게 할 거예요. 속보를 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하니까 요 그림과 안 끝날 것 같아요. 과해지면 중화. 회색도 등장해서 어두운 부분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림이 익숙해지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들 막 올려도 얼추 그림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을 좀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쪼개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방식을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그림 진행이 조금 더 원활하고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그리는 그림이 막 채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묻은 이 때들을 활용을 해주면 좋아요. 불구스름한 기운 보이는데? 근데 이거 칠하기 쫄려? 그러면 손에 묻혀주고 그 다음 다시 노란빛 올려서 원래대로 노란빛에 주화. 왜냐면 여기가 뭐 아무리 밝은 쪽이라 해도 뒤로 넘어가니까 살짝 어두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얘만큼 어두워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좀 팍팍 해봅시다. 손에 있는 때로 채도 낮춰주기.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막 너무 안 비워둬도 돼요. 위에다가 그냥 꾸덕하게 올리면 되니까. 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람? 막 이런 색이 갑자기 나와도 우리 당황하지 않는다. 덮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림에 밀도감이 생겨서 좋아하거든요. 좀 잘못된 색 칠했다고 선생님 저는 색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바로 찾는 거 아닌데요? 계속 고치면서 하는 거죠. 빨리 받아들이세요. 최대한 대신 포기하지 않고 최상의 퀄리티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가는 겁니다.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여기도 어둡고 하지만 반대편은 밝기 때문에 색깔 칠해주고 사이드 조금 어두워진다 싶으면 뭔가 이런 붉은 색깔도 같이 충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 하면 더 탁한 색깔로 녹색깔 속값 손에 살짝 묶어서 한 방에 짜잔 하고 완성되는 그림을 기대하셨다면 아쉽지만 저는 아니에요. 공을 좀 드립니다. 분위기를 맹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제 그림은 위기밖에 없는데요. 위기에서 구출을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 이 칠하고 하다 보면 뭐 형태도 살짝 나가리 되고 하는데 형태도 중간중간 체크해주면서 지금 일단 기본 톤들 위주로 밝은 부분은 밝게 약간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보이게끔 분위기만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그림 그리다 보면 혼잣말이 많아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불러 올려야 되나 원래 따로 더빙을 하는데 근데 요즘 바빠갖고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그림 그릴 때 한번 보시면 뭐 나쁘지 않겠죠. 이 쇼츠로는 핵심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많거든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뭐 쇼츠 영상 기회가 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영상으로 보면 좋지요. 오! 주전자의 큰 골격 살짝 나온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얘 형태 이상해지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배경 색깔로 얘 덮으면서 깎아주면 돼요. 배경 색상 요런 애들 얘네들로 덮어버리기 모양 만들어주기 문질문질 하면은 이거 잘못 칠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덮이면서 오히려 경계 블렌딩 돼서 괜찮아 보이는 거 있죠. 완전 럭키 비키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림은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끈기 다 방법이 있어요. 덜 그려서 그래요.
맨날 그림 망친 선생님 저 그림만 그리면 그림이 망하는데요? 망하는 게 아니라 덜 그린 거라니까요. 제가 수업을 계속 하는데 망했어요 하고 심으로 하는 거 제 수업에선 절대 금지예요. 심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힘들어서 심으로 할 수 있지만 망했다고 하진 않아요. 진짜 망한 거는 막 노란색 칠해야 되는데 막 아예 다른 색을 얹었거나 이랬을 때 망했다 하는 거죠. 그림자 티를 또 내줘야 되니까 여기서 더 어두운 색깔을 올려줄 건데 블랙 올려도 좋겠죠. 근데 블랙 너무 강하다 싶으면 색상 중에 제일 어두워 보이는 계열이 약간 이런 남색 혹은 보랏빛을 좀 써봅시다. 얘네들을 이거랑 뭐 갈색 이런 애들 딱 봐도 어두침침해 보이는 애들 있죠. 그림자라고 무조건 검정색만 쓴다는 편견은 너무 이 어두워 보이는 색상들을 칠할 거예요. 일단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칠해주고 갈색빛도 칠해주고 이렇게 명도가 비슷하게 어두운 애들이면 애들일수록 같이 이렇게 칠해도 크게 안 이상해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오우 쌤 너무 강력스해졌어요 하면은 또 밝은 색깔 올리면 되거든요. 베이스톤 깔아놨지만 색상이 우리만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중화시켜준 다음에 우리 원래 깔았던 이 회색깔 칠해줍니다. 근데 이게 남색이랑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약간 쿨그레이여가지고 섞이면 너무 푸르딩딩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따뜻한 색깔로 약간 중화 중화하니까 중화의 유리 먹고 싶네요. 이게 너무 남색이니까 중화 그리고 뭐 붉은 갈색깔 다시 중화. 그러니까 여러분 색상을 하나만 절대 쓰면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색상들이 섞이고 섞이면서 이런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어둠 좀 부족하다면 그때 이제 깜장 친구 등장합니다. 얘네들로 살짝 이런 데 다 칠하지 말고 살짝 칠하고 문대버리세요. 그러면 이 그림자에 표현해줬던 이 색감들을 또 이용을 하면서 어둠을 조금 만들어주면 그림이 예쁘니까요. 여기도 해주고 남색깔 조금 해주고 여기 유독 초록 느낌 났었잖아요. 초록색도 좀 같이 해주고 문대기. 근데 이게 색들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색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남색들 조심하셔야 돼요. 쓰실 때 중화 붉은 갈색 중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얘의 기준 고유색이 약간 회색빛이었잖아요. 그 쿨그레이로 밑톤을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색상들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색깔 들어가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고유색으로 밝고 어둠 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둠이 좀 약해져서 놓친 어둠 부분들을 이 색깔이랑 이런 회색으로 눌러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녹색이랑 회색으로 막 어둠 만들고 있는데 한 여기쯤부터 갑자기 약간 미묘하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반사광이라는 거예요. 반사광. 반사가 뭐냐면 얘가 어쨌든 돌아가긴 하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몸체 옆에 손잡이도 붙여져 있고 빛이 한 곳에만 도달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주위에 있는 환경에도 빛이 같이 닿으면서 그 빛이 한 번 더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런 데를 뜬금없이 이제 밝게 만듭니다. 이런 어둠의 흐름 속에 있는 애인데 갑자기 좀 밝아 보이는 애가 있다면 아 얘는 반사광이구나 하시면 되는데 그 반사광을 이렇게 좀 보셨을 때 냅다 바로 이 밝은 색깔로 이렇게 칠하면 자기 혼자 둥둥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위보다만 살짝 밝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얘만큼 엄청 이런 차가운 색깔 쓰기보다는 어두운 톤 위에다가 좀 더 노란 톤 보이게끔 해주고 어둠 잡을 때도 조금 붉은 이런 색상으로 따뜻한 빛을 받는 느낌의 약간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모양에 따라 또 큰 형태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이랑 이 외곽 부분 정리할 때 좀 주의하십시오.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림 배울 때 뭐라 설명하면 뭔 소린가 했었는데 몰라도 계속 봐야 돼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십시오. 보면 그림을 보는 눈이 키워지고요.
이왕이면 저한테 직접 배우시면 제일 좋겠네요. 여기도 진짜 미묘하지만 요거 왜 해줄까? 여기 안에도 반사광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따뜻한 색깔인데 회색보단 밝을 테니까 이런 색상으로 해놓고 어블렌딩. 그리고 외곽에 튀어나간 거 어두운 색깔로 다시 좀 깎아주고요. 앞쪽엔 좀 밝은 색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깨끗한 애들을 여기 이렇게 긁어서 밝은 영역 라인들 정리해줄게요. 꾸덕꾸덕. 원래 그림 골고루 진행하면 좋은데 저는 번지는 거 싫어서 여기 최대한 다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쯤 됐을 때는 이거 살짝 해주고 이런 찰필들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왜냐면 얘가 좀 뭉툭한 편이라 모양 잡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다 알게 되면. 그래서 이쯤부터는 찰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인내심 싸움입니다. 귀찮아도 해야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해야만 한다. 해야 그림이 는다. 안 하면 안 는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개꿀 편한 그림 없습니다. 아 물론 간단하게 빨리 그리는 거는 그만큼 빨리 그릴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제가 그리는 스타일은 솔직히 효율이 좋진 않아요. 효율 따져가면서 그림을 한다? 그림을 그리면 안 돼.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 손이 빠르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완성을 하겠죠. 근데 저는 막 엄청 손이 빠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옛날보다는 좀 빨라졌겠지만 아직까지 느리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체념하고 빨리 해주는 게 낫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톤도 배경 색깔 톤도 한 번씩 맞춰주면 좋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큰 색깔. 그래서 이렇게 색 얼추 올려져 있잖아요. 그 파스텔 쓰기 귀찮다면 근처에 그 색깔 있다 하면 여기 문대가지고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대신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블렌딩 많이 하면은 조금 너무 탁해질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뭐 이런 특히 어두운 부분들은 이렇게 색상을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감이 생기면서 그림이 괜찮아 보여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 집중해서 말이 좀 없어지거든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려면 이런 색상들을 미묘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형태도 잘 잡아야 되고 특히 이런 반사광 같은 엣지 포인트들을 잘 봐주면 좀 그림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둠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채워놓은 어둠의 정도가 괜찮은지 혹은 너무 어둡진 않은지 아니면 아직까지 너무 밝진 않은지를 보시려면 눈을 살짝 찡그려서 보면 좀 답이 나오거든요. 눈을 찡그려서 봤을 때 그 정도가 비슷하다면 오케이인데 아니다 하면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 어둠이 살짝 많이 어두워져서 같은 초록 계열의 밝은 이런 연두 색깔로 조금 밝게 해줄게요. 밝게 해줘. 다시 보면 되죠. 디테일하게 그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보면서 형태를 다 잡아줍니다. 이런데 조그만하니까 찰필도 조그만한 거 쓰세요. 찰필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면봉 있죠? 면봉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찰필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십시오. 일단 여기 안에도 어두워지니까 얘도 더 어두운 부분. 더 어두운 부분이라서 보랏빛 색깔. 그리고 얘네들 막 섞잖아요. 섞다 보면 그냥 약간 회색 돼 있어요. 뚜껑은 혼잡이라고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죠? 반대편에 해당하는 여기도 어두운. 사람들이 밝은 건 되게 잘 찾거든요. 근데 심적으로 어둠은 그러니까 색이 좀 명도가 어둡고 이러니까 조금 망칠까봐 어둡게 해야 되는데 어둡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기 그림이 조금 아 대비감이 없고 아 내 그림 왜 이렇게 평평하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그림이 평일 때 밝고 어둠 사이에 단계가 막 너무 안 쪼개져서 그럴 수 있어요. 밝은 데는 충분히 밝아야 되고 어두운 데는 충분히 어두워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물티슈로 이거 좀 닦아주면서 하세요. 여기도 컵 모양 따라서 이렇게 밝아질 거니까 어두운 부분 좀 깎여도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안 찍어도 되고 보이는데 중간에 심란하면 한 번씩 찍어주면 괜찮아집니다. 그림 진행이 좀 더디다? 하면 사실 나중에 해주긴 할 건데 단계를 이렇게 쪼개주면 얘가 좀 반짝 보이거든요? 심란할 때는 그냥 냅다 하이라이트 찍고 나중에 수습하세요. 포인트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충실하게 다른 그림 찾기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다른 부분, 어둠 조금 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보고 블렌딩 해주고 배경 색깔이랑 좀 구분돼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영역 쪼개주고 다시 이런 밝은 색깔로 섞어서. 그래서 솔직히 진짜 오래 걸려요. 거의 여기서부터는 제가 너무 집중을 했는지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거의 웬만한 건 설명을 드려가지고 뭐 내용이 거의 반복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혼자 뭐 이런저런 얘기 쪼절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림은 인내심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원래 제가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수업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시작도 전에 지레 겁먹고 제대로 시도조차 안 해보고 그림을 뭐 그리시지 않는 경우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은 결국에 그려봐야 본인께 돼요. 아무리 백날 첫날 영상 보면서 노하우가 어떻고 이럴 때 꿀팁이 어떻고 다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망치더라도 그려봐야 늘게 되거든요. 적어도 그림 100장은 완성한다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한두 장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요? 그리고 어쨌든 그림 강의를 올리는 분들은 더 오래 그리신 분들이죠. 오래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매번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공격만 하고 있기에는 약간 시간이 리를빗 아까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무엇을 하든지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이게 몸에 흡수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 재능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재능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나한테 집중을 하면서 스스로를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스스로를 좀 가스라이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는 발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대신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했다는 행동에만 너무 심취하실 필요는 없고 그림을 그리고 피드백을 수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이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이 돼야 그림이 늘지 발전이 필요하면 쓴소리도 좀 들을 줄 알고 냉정하게 그림 평가를 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나쁜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막 마음 심란해 하시는 분들 물론 쓴소리 듣기 싫은 마음은 정말 이해하는데요. 그치만 그 보완할 점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그림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도 배워나갈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채찍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오래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보다 더 오래 그리신 분들도 보실 수도 있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말이 어쩌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요 노란 주전자까지 그렸고 시간 관계상 이 넘어가면 1시간 넘는데 제가 편집하다 기절할 것 같아서 빨리 영상 올리고 싶어가지고 노란 주전자까지만 그렸으니까 그 다음 요 앞에 커피컵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 그리는 거는 바로 다음 영상 3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든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면 참 좋겠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